자, 이번에 이제 이번에 신규 근화신년 아바레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흑묘의 별 상점에서 요 3600개 요게 이제 항상 끼어 팔기 있죠? 뭐 자결산탄포나 뭐 아스트라도 쓰레기였잖아. 이게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쓰레기고 그러더라고. 저번에 매그넘들을 역대급 폐기물 쓰레기였죠. 제가 그때 돈을 날렸어요. 저번에는 한번 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움브라 헤카테 움브라 얘가 거의 지금 뭐 에픽급이라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움브라 요 친구 생긴 것부터 상당히 웅장하게 생겼는데 헤카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죠. 배틀 헤카테 베카테가 이제 뭐 존클에서 뭐 세다 뭐 베카테가 이제 뭐 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약간 그런 종이란 말이야. 그죠? 움브라 이게 생긴 거부터 그냥 존나 세게 생겼어요. 그냥 임펠로 재장전 시 적에게 강력한 녹백 재장전 할 때 오우 둔탁한 총이네. 둔탁하게 이제 와 잠깐만 줌이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줌이 왜 이렇게 세요 이거? 줌이 이거 15배 줌이야 뭐야 배그 15배 줌이야 뭐야? 줌이 왜 이렇게 세 이거? 바로 2단 줌이 나가는 거야. 바로 2단 줌이 나가네. 바로 2단 줌 나가네 바로. 아 대신 이렇게 에임이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노에임으로 이렇게 쏘고 정말 먼저건 이렇게 쏘라. 아 요런 느낌이야. 오케이 요런 느낌이네. 엑소시스트 아 뭐야 엑소시스트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리 오 그림자 부대요. 야 뭐야 이거 이거 잘 안 보이죠? 야, 적을 죽이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 그림자 부대원이 나와서 새로운 적을 찾아 공격한대. 야, 뭐야 이게? 야, 킬을 하면은 부대원이 저격총으로 공격하고, 어시를 하면 부대원이 권총으로 공격. 야, 뭐야 이게 씨. 야, 뭐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임펠로 써볼게, 임펠로. 아하하! 요런 느낌! 빡! 우와 소리 존나 커. 일단 요건 데미지 없어요. 건슬 날리기 뜨네. 봐봐 장전할 때. 와 이거 저격총 아니랄까봐 소리도 뒤지게 크네요 이거. 와 3인칭 야 이거 제대로인데 이거. 일단 감성 뒤집니다. 자 한방 데미지 2만 슈발 대가리만. 야 이속 감소도 있어. 이속 감소 있어. 이속 감소. 야씨 와! 뭐야 이거! 몸빵 지려! 와! 씨발! 뭐야 쏜 거야 지금? 쐈어? 쏴서 16,000 단 거야? 와! 저격총으로! 머리로 잡으면은 그림자 소환수도 머리를 쏘네. 와 뭐야 이거 몸빵 쳤어. 아 주변에 뭐야 뭐 막혔나 본데? 주변 이게 사정거리가 좀 있나 보다. 아 총이 감성 뒤지고 매력도 뒤지네 그냥. 야 재미에 감성 둘 다 잡았네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어시스트도 궁금한데? 자 어시스트 하면은 권총 쏜다며 슈발. 야 이게 또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화타도 막 듀펜 같은 패스트 드로우 칼이랑 쓰면은 막 그거 되잖아. 얘도 에이모드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이게 약간 감잡기가 좀 힘들다. 이런 느낌. 자 연사 볼게요. 아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써도 될 정도도 있던데. 이 정도 연사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와 역시 저격총은 이 관통까지 갬성이 야 딱 50% 와 야 잠깐만 이거 사정거리 10m 맞는 것 같아요. 자 퀵체인지 좀비 제트 퀵체인지 떴을 때 또 미쳐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아 이걸 다 무빙샷은 안 돼요 아쉽지만. 예 무빙샷은 안 됩니다. 예 점프샷도 안 되고 저격 그래도 저격의 그 본 와 퀵체 씨 와 아 오케이 그 퀵체 뒤지긴 하네. 존재 레벨도 34예요 이거. 야 이번에 플렉스가 뒤집 34레벨이면은 뭐 쓸 때냐 헌샷 쓸 때지. 아 솔직히 이거 쓸 바 헌샷일 것 같긴 한데 제트에서는. 아니 근데 그거 치고도 좀 상반을 살바. 야 감성 뒤져 감성 뒤져.
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로만 이런 상황이 실전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봐봐 이게 킥체지, 킥체 쓰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야 이게. 뭐, 야 이게 좀비 GTA에서 킥체인지 자주 뜨잖아. 야 이게 지금 감성이 뒤지는 거예요 이게. 야 매력은 에픽보다 이게 더 있... 와 이게 머리... 와! 와! 뭐야! 야 뭐... 야야야 님들 다 소중 다 소중. 와! 와! 야 무한이야! 돌았어! 야! 야! 칼 바꿔도! 야 이거 진짜! 야야 얘 피해 남았다! 와! 진짜 갬성 뒤진다 진짜. 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 야 자동 사냥 클라스. 와, 와 진짜 돌았다 진짜. 야 진짜 카스올라이는 이런 맛이지. 여러분들 카스 온라인은 이런 맛이에요 알잖아. 이런 무기에 이런 이거를 어느 게임에서도 상상 못하는 그런 갬성이라고. 와, 야, 야 너네 안 지겹냐? 야 안 끝나, 야 안 끝나, 야 잠깐만, 야 스킬 끌게, 스킬 끌게, 야 스킬 끌게, 야 미안해, 야 그만 죽어, 야 나 스킬 껐어, 그만 죽어, 야 헤비 좀비 좀 골라, 헤비도 뒤졌어, 헤비 좀 골라 이 새끼들아, 야. 끝났어! 끝났어! 뭐야 뭐야! 야 권총도! 권총도 존나 센데? 이거 왜 이래? 야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야 권총도 되.. 야! 야 이거.. 키라는 것보다 어시스트가 더 크네. 왜냐면은 어시는 되게 쉽잖아. 어시에서 잡아서 어시를 하지 않아? 그럼 또 어시가 나오잖아. 무한 어시야 그냥. 무한 어시라니까. 얘 한 발 쏘고 얘 한 발 쏘고 그냥 무한 어시야. 무한 어시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시 먹다가 킬 딸 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 좀비가 네 마리가 있어. 내가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를 쏘잖아? 근데 다른 애들이 그 어시를 때려주면 주변 있는 애 어시 하나 빵! 그럼 그 어시 묻은 애가 또 죽으면 또 어시 하나 빵! 빵!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뭉쳐만 있으면, 이론상 뭉쳐만 있으면 어시만 쳐도 무조건 이득 보는. 일단 이거 사정거리 좀 볼게. 사정거리 안 되네. 10m 맞아. 10m 맞는 것 같아. 10m 맞는 것 같아요. 예, 10m가 거의 확정입니다. 예, 이거 일단 10m면 여러분들 이게 여기 10m, 이게 반지름이 10m란 소리잖아. 맞지? 반지름이 10m니까 그냥 존나 넓은 거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 무조건 베카테로, 무조건 움브라로 죽여야 나와요. 와 이거, 야 이거 갬성 뒤진다. 근데 월샷으로 잡아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 아 월샷 안돼요. 월샷 안됨. 그리고 요번에 어시 좀 보자. 아니 이게 9000달러. 아니 이것도 존나 세다니까. 이 얘가 지금 어시에요. 얘가 어시인데 얘도 9000달러. 얘도 그냥 개센거야. 야 헤드로시 하면은, 헤드로시 하면은 이거 헤드샷 데미지 들어가네 얘도.
아, 내가 확살, 아, 그냥 확살 쓴 순간은 이게 다 헤드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러면은, 헤드로 킬한 거는, 잠깐만 기다려. 내가 킬할게. 내가 킬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일단 헤드로 킬하면 무조건 헤드 판정 나가고, 헤드로 어시 하면은 그냥 어시 판정이야. 근데 확살을 켜놓으면 그 어시도 헤드 판정이 들어가네, 확살 도중에는. 그니까 어쨌거나 그냥 존나 무기가 개사기예요, 그냥. 무기가 존나, 야, 이게 진짜 개맛있는 거야.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태까지 카스 이런 무기 나온 적 없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카스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거야. 난 이런 게 좋은 거야, 카스 온라인에. 난 카스의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카스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어느 FPS가 이딴 식으로 만들어, 무기를. 이런, 나는 이런 감성이 좋은 거야. 카스 이게 진짜 그냥.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진짜 이거 미치긴 했다. 근데 존나 재밌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밸런스가 파괴가 되냐? 아니잖아. 이게 밸런스가 파괴가 아니야. 이거 러잉한테 초살라요, 님들 들면은. 어? 밸런스 파괴가 아니야. 그냥 진짜 오로지 매력이랑 극딜로 가는 거야. 이거 존나 이게 개쩌는 거 이런 애들이. 야, 근데 이건 진짜 찐이긴 하다. 와.